참 그렇잖아요. 이게 네. 혼자서 생각을 네. 하고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. 진짜 별 생각이 다 예, 드니까 예. 아니 상대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혼자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. 네. 이게 정말 상당히 오해를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본의 아니게 네. 우리 네. 뭐 남자들도 여자에게 잘해준다거나 정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잘해준 건데 이게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요. 그런 부분들을 또 너무 앞서 나가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진정 연애를 시작하려면은 그렇죠.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어떤 멘트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노래 어떤 노래 가사에 네.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라는 가사가 있는데 무슨 노래죠 이게? 글쎄요. 사랑이 깊어서 네. 이별이 된 거죠. 아이 딱 맞는데 이 노래가 지금. 그러면 들어야 될 것 같은데. 아 예. 포맨 노래군요. 포맨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. 네. 원래 다른 노래 듣기로 했는데 네. 원래 유엔 노래 들어야 되는데 네. 이거 안 듣고. 네. 야 이게 진정한 진짜네요. 네, 정답이네요. 성인이다. 네. 자 네. 포맨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노래 네. 그럼 듣고요. 다시 와서 사연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. 자 월요일이죠. 비정우의 러브 Q&A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러브송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네. 자, 오늘 러브송은 어떤 노래일까요?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덥고 네. 하다 보니까 상큼한 곡을 골라봤는데요. 아토믹 키튼이라고 네. 영국 출신의 3인조 걸그룹이 있습니다. 오우. 이 팀, 근데 뭐 아쉽게도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. 네. 90년대 후반에 결성이 돼서 2004년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. 뭐 각자 뭐 개인 활동이라든지 예. 뭐 또 출산 때문에 출산 및 육아 때문에 출산까지 예, 뭐 결국에는 해체가 됐는데요. 근데 그 활동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냈어요. 뭐 아쉽게도 미국 시장에는 진출 못했지만은 영국 자국을 비롯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일단 멜로디가 좋고 부담 없이 댄서블한 음악 있잖아요. 들으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들썩이는 그런 곡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네. 이 아토믹 키튼의 노래 중에서 If You Come To Me라는 곡이 있습니다. 예, 여자가 남자에 대한 어떤 사랑 고백? 그런 좀 수줍은 그런 고백을 담은 그런 노래인데 가사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. 예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날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. 이제 난 천국의 조그만 일부를 찾았어요. 천국. 네, 천국의 조그만 일부.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죠. 당신이 만일 돌아서서 그 사랑이 진실임을 보여준다면 아마 우린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당신이 떠나고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해도 난 당신을 위해 매일매일 걱정하고 그리고 당신이 떠나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난 당신을 위해 울 거예요.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이 내 진심을 알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게 돌아온다면 우린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가사들로 이루어진 곡인데 네. 굉장히 사랑스러운 곡이에요. 또 여성 소름 돋네요. 예, 여성 멤버들이 그렇게 뭐 특출난 꽃미녀는 없지만 각자의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또 아주 감미롭습니다. 그런 아토믹 키튼의 히트곡 If You Come To Me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네요. 네, 자 아토믹 키튼의 If You Come To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자 이번에도 군인분의 사연이네요. 네, 네. 요즘 뭐 군장병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십니다.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또 저희가 이 약간은 네. 남자분 입장을 좀 그렇죠. 잘 대변할 수도 있고 네. 그럼요. 또 이 좀 군인분들도 많이 또 외로우시고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요. 많이 보내주십시오. 힘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익명을 요구하신 분인데요. 네. 저는 현재 전역을 세 달 앞둔 군인입니다.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. 예, 축하드립니다.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학교 동기고요. 정말 친한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입대하기 전에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.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. 그때 그 친구의 뉘앙스로는 제가 싫다기보다는 제가 군대에 가기 때문에 기다릴 자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다 1년쯤 됐을 때 휴가를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. 술을 마시니까 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. 이젠 친구라는 감정밖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죠. 그래서 한동안 또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전 병장이 됐죠. 저녁이 다가오면서 또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.
그 전부터도 그 친구에 관한 소식은 다른 학교 동기들한테 물어봤었는데요. 한 번은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제가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. 그냥 친구로서 보고 싶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니 또 흔들립니다. 그래서 또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러는 게 오기인 걸까요?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으니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친구의 마음이 저한테 조금은 있는 걸까요? 예.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그 군대 생활은 군 생활은 이 여자친구와의 어떤 그런 그리움이라고 해도 예.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네요. 예, 2년 군대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야. 이제 전역을 앞둔 세 달까지도 이 여자분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아, 좀 짠하네요. 그 네. 일단 뭐 고백을 네. 뭐 하고 싶으면 해야죠. 그런데 전역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아 당연히 그래요. 아 그래서 집 앞에 가서 기다려도 보고 네. 이렇게 뭐 매달려도 보고 그러려면은 네. 아니 기본적으로 인권 이게 좀 자유가 있어야지 아, 그렇죠. 군에 묶인 몸에서 네. 못하죠, 그죠? 네,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게 네. 좀 응? 마음 고생도 편하게 해야지 이 안에서 하면 안 되죠. 전역 그러니까, 하고 가세요. 이분이 굉장히 아 이 여자분에 대한 어떤 애정이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네. 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. 또 군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군대를 앞둔 남자의 심정 아시잖아요. 그렇죠. 정말 너무 하나하나 그 사물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가 애틋하고 소중하죠. 소중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끓는 그 정열의 사랑이 더 불타오는 건지 몰라요. 근데 전역하고 나서 저 조금 예. 이 여자분 저 여자분 만나다 보면 또 그렇죠. 이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너무 지금 이제 또 세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. 걱정하지 마세요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기 이게 오기일까요? 그러셨는데 아닙니다. 오기라니요. 사랑이죠. 자연스러운 건데요. 예, 자연스럽습니다. 네. 뭐 사랑하면은 당연히 뭐 고백하고 싶고 한번 뭐 또 뭐 퇴짜 맞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또 그게 남자입니까? 아니죠. 또 계속 두드려 봐야 되는 거고. 그래도 여자분이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니까. 자기가 내가 인간적으로 싫은 게 아니고 또 군대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리낌이 있었던 뿐이지 제대하고 나서면은 분명히 아까 뭐 정우 씨가 말씀하셨듯이 군대에 있으면은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러나 을. 예. 네. 을 혹은 병. 네. 을 혹은 병. 아무튼간에 그렇죠. 네. 약자일 수도 있겠으나 제대를 하면 뭐 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입장이 되는 그렇죠. 거 아니겠어요. 네. 그리고 또 한층 이 국방의 의무를 완벽하게 소화를 한 정말 한층 성숙한 남자로서 대한의 권한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. 몇 번 더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그 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이 술자리에서 제가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헷갈리네요. 진짜. 예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 있는 겁니다. 그때 용기를 가지시고요. 제대하시자마자 바로 저돌적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. 예. 군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. 그렇죠. 제대한 바로 네. 그게 시들기 전에 바로 맹렬하게 저돌적으로 전역하고 바로 예. 돌진하시면 예. 아니면 뭐라도 뭐 좀 남은 3개월 동안 뭘 만드세요. 그 여자분을 위해서. 학을 아니 그건 아니다. 학은 좀 아닌가? 하여튼 뭐 만들 수 있잖아요. 뭐 뭐라든 뭘 그래서 정성을 보이시면은 그분 분명히 오케이 하실 겁니다. 믿습니다. 근데 이게 네. 또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. 네. 매일 뭐 친구도 편지를 써서 아, 그건 좀 아니에요. 오늘은 뭐 했고 일기처럼 쓰면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너무 좀 그럼 부담되죠. 그러니까 네, 적당히 쿨할 수 있는 네. 뭔가를 찾으셔. 쿨하면서도 정성이 깃들고 멋있는 거. 남자의 패기가 엿보이는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대시를 한번 해보세요. 그렇죠. 여태까지는 조금 소극적이고 뭔가 좀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의 대시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제대하시고 더 좀 홀가분한 상태에서 대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분 네. 뭐 마음은 조금 좀 무겁고 좀 네. 슬프고 그러겠지만은 이상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흐뭇해요. 약간 네. 그런 사연. 이 마음이 너무 예쁘고 맞아요. 이 의지가 보여가지고요. 어떻게 2년 동안 한 여자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. 참 순해봅니다. 이 여자분 방송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세요. 정말 받아주세요. 아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. 네. 네. 그래요. 참 아무튼 네. 화이팅을 외쳐주고 싶네요. 아,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. 다음 사연 한번 네, 세 번째 사연은 여자분이네요. 엔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2주 전쯤에
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. 친구는